운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를 그냥 저는 무당이니까 설명을 정을 볼게요. 그냥 가엾다 불쌍하다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 가엾다 불쌍하다. 본인이 뭐한 끼를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어? 해보려고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사셨는데 이놈의 금전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뭘 하다가도 뒤집어 먹고 엎어 먹고 내가 여기 올라 조금이라도 돈을 벌다가도 내려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실로 따지면 코로나가 이게 난리통인지, 아니면 내가 운빨이 정말 없는 건지, 버틸 수가 없는 입장, 그냥 하루하루 한달한달몇년 이렇게 버텨가야 되는 운세입니다. 금전의 운세가 많이 없어요, 지금 현실로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답답하신 건, 지금도 답답하고 작년도 답답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이 제일 현실에, 이제 이 현실에 맞닥뜨리고 현실에 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가, 여기 죄인 아니에요, 고개 들으셔도 돼요. 네. 대주님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내일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가 그런, 우리가 이제 횡재수, 횡재수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운세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벌어서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예요. 응? 올해 뭐 생일이 뭐 이렇게 들었어도 년수로 따지면은 어쨌든 뭐 복이다, 뭐 운이 들었다, 뭐 이민 뭐 올해 해운년과 뭐 삼합이 든다 했어도 이거는 나랑은, 우리 대주님이랑은 무관한 운세예요. 그죠? 그 이유가 올해 뭐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고요. 그죠?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솔직히 갑갑하고 막막한 이런 현실인 거야.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막막합니다, 지금. 왜냐면 정리정돈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를 놔야 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뭐를 먹고 살아가야지가 지금 제일, 우리 대주가 제일 힘들거든요. 생각의 정리도 안 되고 내 운대의 정리도 안 되고 많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많이 지금도 힘들고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놀 수도 없고 내가 놀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죠? 근데 정리를 뭘 해도 하실 건가요? 네. 아, 공장도 뭐 정리를 할수 있으면 하고 싶는데, 뭐 지금 누가 이 시점에 이 공장을 사갈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해서 고철을 노철이하기도 그렇고, 그죠? 예. 이걸 하자니 이걸 할 수도 없고, 내려놓고 다른 걸 가자니 이거 정리가 돼야지 뭘 가는데. 그죠?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정리정돈을 하셔야 될건 맞습니다. 응? 이걸 가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내가 끌고 가고 뭐 가고 이게 너무 현실이, 그리고 그 본인의 어저 금전 복의 운세가 따라주질 못할 것 같아요. 어? 어디 가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대운맞이 구슬하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지만 어떤 걸 내려놓고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 본인한테 가장 숨통이 트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할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좀 정리하려면 당장 이 사업자를 해가지고 은행권에 대출을 내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갚으려면 지금 아파트 4명이로 된 B가 있는 게 지금 하나인데 그거를 팔아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물론 공장이라는 곳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문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게 제 값을 받아갖고 제대로 넘긴다면야 이렇게 똔똔히 시키고 조금이라도 갖다 메꾸면 이제 평화가 오겠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제 값도 받지도 못하거니와 뭔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잘 들으시는 게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뭔가 언젠가는 이것마저도 내가 건드려갖고 진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된다면 버틸 일은 아니라고 나는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작자, 매매를 할 때, 매매라는 표현을 할게요. 매매를 하든 넘기든 뭐를 하려고 할 때, 눈먼자가 오든 그래도 적임자가 나타나서 너무 깎이지 않고, 너무 내놨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뭐도 안 되게, 그것이 아니라 정리가 좀 돼서 나도 좀 줄여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주님. 뭐, 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살 사람. 작자는 지금 쉽게 나타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 정도 가서 나타나요. 근데 내년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올해는 버티셔야 돼요. 뭐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대준이의 말로 돈이 막 많아서 뭐를 빌어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터에
내가 그래도 혼을 담았던, 그래도 나의 어떤 그 나이에, 그러잖아. 그, 터지만, 내가 지금 이걸 끌고 가다 죽을 수니까. 적임자라도 나타나기 쉽진 않아요.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촛불 기도라도 많이 염원을 하고 기도 공덕이라도 나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응? 그래야, 대주님. 여태까지 그래야 내가 허무하게 일했네. 내가 결국엔 이것마저, 내가 갖고, 이거 말고, 공장 말고도, 다른 문서마저도 내가 건드려서, 금전이 진짜 내가, 아, 그때 털지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네. 그러니, 올해는 작자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력으로 몇 달 남았어요. 나갈 것 같으면 뭐 한 달, 뭐, 2주 사이에도 나가잖아? 근데 우리 대주님의 문서 오는 그렇게 들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내년에 봄이 지나고 여름 시절에, 그러니까 가을까지 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공덕으로 조금 그 털을 계속 빌어놓고 가며 그래도 깎인 가격은 맞아요. 제가 볼 땐 똑같이 가서 그 금전의 수가 막 받쳐주고 이것까지는 아니어로 보여요. 그래도 뭔가 깎이면서 내가 정리해놓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메꾸다가 나오는 수입은 이걸 다 메꿀 수 있는 수입은 아닌데 그죠? 응? 그래서 조금 편하게 버티지게 하지 마시고 손실이 나니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후반기를 봐야 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대로 계획을 좀 가져서 어떻게 버텨가고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그냥 뭐 돈 뭐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 받아갖고 넘기고 그럴 건 아니라 좀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규모도 그렇고 어? 뭐 작은 공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지만 본인이 근데 여기가 정리하고 털고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버틸 수 있어요. 아, 지금도 예, 버틸 수는 있습니다. 버틸 뭐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내가 못 버티겠습니까? 그냥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내가 못 버티겠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조금 터시는 게 결국엔 나중 가서 어쨌든 간에 털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래도 오랜 넘기셔도 내년 상반기, 중반기 정도로 상반기 초반기는 아니에요. 중반기 정도로 고래 지나면서 내가 운세가 그래도 드니 조금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좀 힘 잃지 말고 잘 버텨서 그 터에 그리고 내 어떤 좀 운적인 게 좀 이렇게 몇 달 몇 달 기도를 좀 장기 기도를 촛불 염원을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그래도 작자도 나고 내가 어떤 바뀌어지는 운세가 비껴가지 않고 그렇게 맞아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응? 이제 왜, 봐봐요.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그리고, 그런 건 없어요. 괜히 뭐, 쓸데없는 또 그거를 해서 부동산 운세를 해서 이렇게 좀 더, 뭐, 많이 오른다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뭐, 로또를 만든다든가, 응, 뭐, 주식을 한다든가, 뭐, 이걸 한다든가, 이런 복은 우리 대주님 없어요. 그냥, 뭐, 로또 사는 것도 심심풀이. 그냥, 혹시. 또 이제 뭐 간혹간혹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그냥 내 뭐 한 달에 뭐 돈 10만 원 돈 뭐 2, 30만 원 벌면은 그냥 내가 그러잖아. 내 밥값이라도 조금 더 보탠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금전복은 조금은 될 겁니다. 아님 너무 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사방이 막힌 건 맞아요. 그리고 금전줄이 내려간 것도 맞아. 응?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있기에는 아직 이르니 그래도 정리정돈을 해서 다시 뭔가를 새 정비를 하는 게 맞아요. 이자 없고 빚 없고. 응?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 내 어차피 우리 본인이 누가 돈을 날 줄 것도 아니야. 생활비 본인 줄 사람 있어요? 내가 쓰면 주지. 나는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벌어서 살긴 해야 되고 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고심, 마음의 안정을 못 찾지 마시고 어떻게든 버텨갈 수는 있으니까 그때까지서 어떤 그 시점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운세. 이제 저인데는 이제 복이란 게 없네 이제. 복은 40대 그리고 뭐 이제 뭐 한 후반 이게 더 복은 50대 지났고 아니 그 나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3년 정도 후에. 3년 정도 후에.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복이 어떤 거가 오길 바라세요? 뭐 내 생활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복 아닙니까? 뭐 적당한 터세요. 돈도 좀 들어오고. 터시고 다른 걸 계약, 도약하세요.
그래서 내년 시절은 분명히 탈 수 있는 시절이 옵니다. 그렇지만 촛불 기도 공덕은 꼭 어디서든 날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복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복,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불편하고 많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많이 못 써서 불편한 거, 그 운은 들어오기는 한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건강이나 좀 그래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점을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팔리겠습니까? 아파트 내놓으면. 부산이에요? 아파트, 예, 확장에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살거든요. 당장 안 나가요. 이 모든 문서에 바뀌어지고 어떤 뭐가 움직여지고 뭐가 바꿔치고는 내년이에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터가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터가요. 누가 뭐 이렇게 변화되고 변동하고 바로 나가고 치고 빠졌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맴매라고 사람이 들어와야 될 시기에 빠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를 분명히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다시 내년으로 옵니다. 그러니 계속 뭐 비어둘 수는, 비어있나요? 네. 비어둘 수는 없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한 번씩이라도 했고 뭔가 비방비스리에도 조금 써서 내년 시절에 맞아 떨어지는 그 운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는 기도공덕, 초기도공덕이라도 나르시면 그래도 내년 정도로 갈 운세가 조금은 비껴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촛불 공덕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내년에 예. 조금 터십시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금도 안 편하진 않지만 그때 가서도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다지만 그래도 뭐가 무거운 거를 짐을 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하세요. 힘내세요. 아니 뭐 그래 뭐 힘든 거는 못 느끼지는 뭐 내가 40복도 없고 뭐 다 버린 마음에 다 버렸어요 마음으로 다 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뭐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1년 한 번 전화 올 정도입니다. 제가 그랬죠. 언제쯤 언제 뭘로 웃어보겠냐고. 근데 대주님 내년에 털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못 버텨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죽을 만큼 죽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때와 시를,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그럼 팔락골 지금 내놓는 걸 이 서울 쪽에다 이 작업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쪽에는 부산에 그냥 이 작업 안 하던 사람인데 팔아야 되나 뭐 그런 걸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연관된 작자랑 들어올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하고 내가 조금 이 무관한 자가 아니라 뭔가 연관된 자 루트를 뚫으면 그렇게 살짝 넘겨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좋은 가격으로. 그 좋은 가격은 이 사람도 좋은 가격, 본인도 너무 손재가 안 나고 이 사람도 그래 이 정도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격, 지금 시국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싸게 받는다고 답이 아니라 그렇게 털어야 되는 운세에서는 털어지는 게 맞아요. 연관된 사람으로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 시점으로 토대를 봐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장을 미리 내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마음 정하십시오. 아시겠죠?